안녕하세요. 상아이모입니다. 오늘은 막걸리를 넣고 발효시킨 옛날 까베기 만들어 보겠습니다. 실온에 30분에 드시고요. 좀 너무 차갑지 않은 상태가 좋습니다. 그럼 더 잘 발효가 되거든요. 자, 막걸리를 한 컵을. 저기 이스트거든요. 드라이 이스트입니다. 저는 이렇게 통에 담아놓고 냉동실 보관하거든요. 그러면 다 먹을 때까지 넣어놔도 괜찮더라고요. 자, 이스트를 저렇게 한 반 스푼. 자, 소금 이렇게 약간만 넣고요. 설탕은 이렇게 듬뿍 한 스푼만 넣겠습니다. 이스트에 먹이가 되는 설탕입니다. 밀가루를요, 종이컵으로 두 개 한번 섞어보면서 넣을게요. 반죽 농도를 맞춰야 되거든요. 자, 두 컵 넣으면 이 정도 되거든요. 이렇게. 자, 두 컵 반을 넣겠습니다. 식용유거든요. 식용유를 장갑에다 조금 묻혀서, 네, 고무줄을 이렇게 끼고 반죽을 하겠습니다. 이제 반죽이 됐으면은요, 랩을 씌워서 실온에 놔둡니다. 한 실내 온도가 한 20도 정도 되거든요. 이렇게 따뜻한 실내에서는, 그냥 겨울에는 보일러 들어가 있는 방 이렇게 놔두셔도 됩니다. 만약에 실내가 추우면요, 이렇게 조금 따뜻한 곳에 이렇게 전기장판에 묻어 두셔도 되고, 좀 따뜻하게 두시면 더 빨리 발효됩니다. 더 빨리 발효가 되는데요, 근데 실내에서 발효시키면 좀 오래 걸려요. 이게 한 4-5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. 그냥 그래도 한 실온 발효하겠습니다. 한 4-5시간 걸립니다. 이렇게 놔둘게요. 이거는 냉동실에 제가 이렇게 팥이 얼어져 있더라고요. 언제 넣었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한데요. 이게 잘 안 떨어지니까 물을 좀 이렇게 넣으면은 떨어지거든요. 그러면 이렇게 넣고요. 자, 물을 펴서, 많이 삶겨 있는 상태 아니고 밥 안 치는 용 정도로 삶겨 있거든요. 팥을요, 계속 이렇게 물이 부족하면 물 조금씩 더 추가하셔서 아주 약한 불에서 삶으시면서요, 설탕도 넣고 마지막에요, 물을 이렇게 좀 줄여주시면서 어느 정도로 삶냐면, 팥을 이렇게 누르면 툭툭 터질 정도로 푹 삶아줘야 됩니다. 물렁하게 익었으면 이제 물만 졸이면 돼요. 물 졸이고 나서 마지막에 설탕 넣겠습니다. 물이 어느 정도 졸였으면요, 소금으로 간을 좀 할게요. 약간만 넣고요. 설탕을 저는 한 두 스푼 넣었는데, 좀 달게 하려면 한 네 스푼 넣어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설탕을 두 스푼 넣었는데요, 이제 드셔보시고 좀 많이 달아야 됩니다. 왜냐하면 빵이랑 같이 먹으려면 이게 너무 싱거우면 또 맛이 없거든요. 설탕이 들어가면 이렇게 약간 진하면서 끈끈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팥을 좀 으깨 주시면 됩니다. 지금은 물렁하지만 또 식으면 약간 더 뻑뻑해지거든요. 네. 다 됐습니다. 이제 불 끄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막걸리와 이스트가요, 실온에 이렇게 놔둬도, 지금 실내 온도가 한 20도 정도 되거든요. 실온에 놔둬도 뭐 한 4-5시간 후면은 이렇게 부풀어집니다. 바로 해도 되거든요. 고무줄을 이렇게 좀 안 내려오도록 고무줄을 이렇게 끼고요. 장갑에 먼저 기름을 좀 바르고요. 고노츠를 될 만큼 이렇게 계란만하게 하나씩. 이제 손으로 만드시면 되거든요. 이렇게 밀가루 발라가면서. 자, 까베기는 이렇게 돌려보겠습니다. 이렇게 꼭꼭 눌러주고요. 이렇게 놔둘게요. 조금 길게 한 다음에요, 가베기를 꼬은 다음에 여기를 꼭 눌러서 놔두겠습니다.
이제 도넛 속을 만들게. 이런 식으로. 마른 팥이시면요, 또 이렇게 푹 삶아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. 이번에는 장갑을 또 낄게요. 여기에 기름 묻은 장갑을 끼고 하시면 좀 밀가루가 좀 손에 덜 묻거든요. 비닐까지 이렇게. 좀 작은 후라이팬에서요 기름을 좀 작게 붓고 하거든요. 너무 큰 후라이팬 하시면 기름이 너무 많이 들어요. 또 바로 옆에서 장갑 끼시고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하시면 돼요. 모양을 잡아 가시면서 바로 하시면 돼요. 불은 너무 세게 하시면 겉이 먼저 타니까 상태 봐가면서요. 불은 올렸다 내렸다 조절하실 수 있으면 더 좋아요. 지금 이 상태에서는 제가 지금 약 뿌리고요. 아주 갈색으로 나오면은 자, 이 정도 갈색이 나오면은 이제 건져내면 될 것 같아요. 팥은 다 익었고요. 밀가루만 익히면 되거든요. 잠깐만 기름을 빼주고는 설탕으로 들어가겠습니다. 바로 옆에서 해가면서 뜨거울 때 발라주면 설탕이 더 잘 묻거든요. 이제 익었다 싶으면요 꺼내시면 돼요. 지금 겉은 바삭바삭하게 다 된 것 같아요. 설탕을 이렇게 반죽할 때 설탕을 많이 안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발라서 드셔야지 맛있습니다. 이렇게 뜨거울 때 설탕을 발라주겠습니다. 옛날 가백이 다 됐습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먹어보겠습니다. 자, 그래 이 맛이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. 옛날에 포장마차에서 사 먹던 거. 옛날 까백입니다.